아,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저기를 보고 있냐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 5년 좀 넘고. 백돌이죠, 백돌이. 그렇지. 연습장에서 해야 될 거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환장할 노릇인 거야, 나도.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거기 왜 나무 있는 데 가서 있어? 자. 이것도 빼야 돼. 약간 지금 백스윙을. 조금 더 가서 내려와야 돼. 맞아. 어차피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응. 영준 씨 지금. 잡아봐. 하나, 둘.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랑 나랑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너무 뭔가 역동적으로 들어. 자, 약간 그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영준 씨. 이거 딱 애매한 상황이거든. 네, 한번 원퍼트로 막아서 팔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런 건 사실 근데 프로들도 되게 힘들어하긴 하는데 어떻게 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치는데 공만 앞에 두고 왼쪽에 두고. 네. 이야, 잘 쳤다. 아, 살짝 크네. 퍼터도 방금 이거 잰 거예요? 네. 진짜 2.5 맞네. 약간, 약간 느리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저 퍼터는 근데 원래 어려워. 그래서 해봐봐, 드레스. 공을 쳐봐봐요. 그냥 쳐봐봐요, 이걸. 그렇지, 쳐봐봐. 계속 터치 해봐봐, 터치. 계속. 터치 계속 왔다 갔다 해봐봐, 왔다 갔다. 그렇지, 왔다 갔다. 하나, 둘. 이렇게 터치를 딱 하고,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쳐다가 막 이렇게 보고 하니까 순간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터치하고 딱 끝내봐봐. 알겠죠?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다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영준 씨 스트로크가 어떻게 되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내가 여기서 스트로크 했잖아.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영준 씨 이게 뭐야? 영준 씨랑 라운딩 오면 계속 오른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순간 열려 맞는 거거든. 그리고 영준 씨가 공 위치도 지금 가운데 둔다고. 퍼터 할 때. 아, 네. 가운데보단 살짝 왼쪽이 좋거든요. 왼쪽. 근데 이제 그거 공 위치까지는 지금 터치하지 않고 싶고, 그거 이제 스트로크하고 딱 이렇게 마는 거지. 내가 본 게 있잖아. 네. 그럼 그대로 탁 치면 끝난 거지. 근데 이래갖고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굳이 밀 필요는 없죠. 아. 뒤로 나왔어. 영준 씨 그렇게 보지 말고 프로님들은 프로들을 따라해요. 알겠지? 이런 거는 그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 시야가 좁아. 프로들은 한 세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심적으로도 편안해지고 여기 뒤에 보고 뒤에서 이제 내가 앞에 찝어놓은 데를 이제 보고 들어가잖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그린을 보고 그렇죠. 이것도 습관을 다시 조금 드러나요. 굿샷 나이스 온인데? 그리고 영주씨 지금 나는 근데 영주씨가 이게 잘 치든 못 치든 싶은 게 뭐냐면 고쳐주고 싶은 게 아마추어분들 실수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싱글 골프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잖아. 들어오자마자 스탠스 넓히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오른쪽을 보게 된단 말이야. 뒤에서 왔어. 내가 여기 뭘 집어놨단 말이야. 여기를 보고 치겠다 하고. 그러면 저 점에다가 먼저 이 헤드 페이스를 맞춰야지. 스탠스를 항상 이렇게 모아줘야 돼. 이렇게. 알겠죠? 이게 1번이야, 1번.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에 맞춰서 스탠스를 넓혀서 딱 바라봐야지. 들어오자마자 저기 보고 이거 있으면 뭐하러 이걸 집어놨냐고. 그러면 대부분 오른쪽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치면 오른쪽 가니까 슬라이스 났다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건 습관을 그냥 들여놔야 됩니다, 이런 건.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 스탠스를 넓히지 마. 내가 집어놓은 데에다가 집어놨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스탠스 넓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조금 이상해도 지금 이렇게 맞춰놓고 치면 돼. 영주 씨가 거기 갔다 거기 있어 봐봐. 헷갈리잖아. 그럼 와봐봐. 여기 가운데까지만.
어차피 라인은 어디서 많이 먹냐면 요 홀컵 요 라인에서 많이 먹어요. 왜냐면 공이 주는 이제 속도기 때문에 많이 먹어 주변. 그러면 애매하잖아 지금. 홀컵 주변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상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퍼트 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공이 여기 있어 지금. 그럼 어디 볼 거예요? 좀 오른쪽 끝 아니요. 오른쪽? 네. 그럼 뭐 저기서 볼 때도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라인을 체크해야지. 알겠죠? 아니면 뭐 반대편에서 보던 거 하는데 가운데까지 와서 저 그린 한 1m 지점에서만 체크만 잘해도 어차피 여기는 세게 치면서 라이를 안 먹어요. 그냥 일자로 쭉 간다고. 그러면 저기에서만 보면 돼. 그렇다. 잘했어요. 아니 나는 영주 씨 봐봐. 아 진짜 옷을 좀 잘 입어봐. 아 또 이게 뭐야? 그거 안 들어가도 이렇게 좀 스트로크 하고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야지. 요 아무데나 그냥 안 들어가도 되니까 영주 씨 안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골프가 그래도 이거 딱 할 거는 해야지. 근데 내 연습장에서 퍼터에 손대고 싶다니까 진짜 딱 했으면. 그렇죠. 딱 터치하고 끝. 가만히. 그렇지. 알겠죠? 그리고 카트 타러 가라고요. 근데 나는 영준씨 내가 드로우 공이거든요? 이거 티박스 공 꽂을 때도 잘 꽂아야 돼. 나라면 난 여기서 치지. 영준씨가 여기서 치지. 여기서 꽂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페이드 길밖에 안 보여요. 저는 들어오면 오른쪽을 보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여기 와서 해야 이쪽이 시야가 넓게 쓰지. 그쪽보다 이거 티박스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이게 드로우를 칠 수 있겠구나라고 자꾸 마인드가 높아지지. 근데 드로우 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보고 치세요. 자, 지금도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건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쓰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클럽 헤드랑 나랑 하나 둘 이런 타이밍이 있을 거야. 그냥 이런 타이밍 무시하고 그냥 몸만 쓴다고 얘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살 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알겠죠? 가볍게 쳐요. 가볍게. 자 지금 거기 봤습니다. 지금 딱 그대로 본대로 가는데 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도와줄게. 영주 씨 원래 쓰던 대로 딱 써봐봐요. 영주씨 맞춰봐봐요. 그렇지. 알겠죠? 정확하게 가잖아. 지금 영주씨는 에이밍 자체도 오른쪽이고 오른쪽 보고 치는데 왜 오른쪽까지 이 생각하고 있고.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티박스 설정하는 거 에이밍. 봐봐. 본인이 본대로 갔어. 그냥 간 거야. 첫 1구가 두 번째도 본인이 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첫 구는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착각하잖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스윙을 자꾸 변형시키잖아. 좋은 스윙을 갖다가 싱글공을 치려면 이런 거부터 바꿔놔야 돼. 나 이제 봐 놨으면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렇지. 딱 터치하고. 그렇죠. 나이스. 결과 걱정하지 말고 요 1평도 안 되는 요 공간에서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돼. 예. 네. 딱 다 봐놓은 겁니다 이제. 타이밍이라니까. 지금도 뺏긴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 하고 턱 내리고 여기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타이밍이 뺏긴다고 자꾸. 와, 클럽 헤드가 내 몸을 뒤에서 감싸듯이 이런 느낌으로 하나 이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뺏긴다고. 그럼 다 앞으로 튀어나온다. 발바닥 지면에 딱 편안하게 딱 붙어있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가볍게 툭툭 내려놔요. 자 그런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도 이제 타점이 밑에 맞았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거리에 손해보는 것 뿐이지 영준 씨 쇼다이언은 무조건 내가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어?
내 몸이랑 클럽이랑 진짜 같이 다녀야 되는데. 아, 네. 스탠스도 좁히고. 무조건 얘는 정확도란 말이야, 정확도. 어차피 그 거리 갈 거고. 응, 한 번 더. 지금 너무 멀리 섰어. 불편하죠, 이거 갑자기 하려니까. 네. 그래도 해야 돼. 습관을 다시 이렇게 들이면 돼. 이제 써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죠, 이제 영준씨도 어디 봤는지. 준비됐어요? 네. 무게감으로만 툭 치는 거예요. 둘. 오케이. 다 이제 이런 건 다 연습장 가서 잡아야 돼. 영준씨가 조금 멀리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생크가 또 요즘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무서우니까 멀리 쓰는 거. 방금 이거 초고칠 때도 조금 와 이거 그래, 이게 뭔지 알아. 머리가 생크가 많이 나는데. 그래 그래. 어딜 봐야 되냐면 내 공이 이제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럼 중간 지점부터 이렇게 어디로 좀 공이 왔다 갔다 하겠다. 내 눈은 지금 여기에 경사도가 되게 많거든, 여기가. 여기가.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를 보고 친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거의 라이가 없다고 보면 그냥 일자로 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라이가 타는 라이가. 이제 그린 스피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중간에 서봐봐요, 거기. 거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오케이. 딱 중간에서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이렇게 라이 봤으면 이제 거리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 나이스. 여기 오른쪽 좀 보고. 오른쪽 봐야 된다고 했잖아, 오른쪽. 아니, 지금 본대로 친 거야. 잘 친 건데. 이게 근데 세면 들어가잖아. 아니, 세면 들어가도 왜 자연을 이 무시하냐고. 이용해야지. 이 쇼퍼 타세요. 이 오른쪽 보고 조금 태워. 여기 보고. 여기를 봐야 이렇게 타고 들어가지. 그럼 어디에요? 공 하나는 봐야지, 이렇게. 여기를 봐야지. 딱 잡고. 골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무게감을 느끼는 거. 네. 맞죠? 이 무게감에 내가 스윙하는 거잖아. 그죠? 네. 자, 아, 템포 좋다. 이미지를 그려봐봐, 이미지를.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맞아도 공이 가겠냐고. 헤드가 올라가서 헤드가 떨어진 이 시간을 스탠스도 좀 좁히고 이 공을 하나 치기 위해서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 190이 안 가도 좋다 이거야. 150이 가도 좋다 이거. 22도라도 그렇지. 내가 본 방향 딱 집어넣고 예. 그렇지. 항상 있잖아 영준씨. 항상 요 무게감이 느껴져야 된다고. 자, 둘.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19도 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19도 쳐도 된다니까. 22도보다. 아무거나 쳐도 돼. 이거는 이제 왜 있는 거냐면 쇼트홀 같은데 이제 거리가 뭐 190인데 19도 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걸어가? 좀 탈까요? 어? 이제 좀 탈까요? 이제 좀 탈 수 있어. 어, 잘 쳤는데요. 어우. 가방도 짧고.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엘림씨. 그냥 여기만 보지 말고, 봐봐. 전체적으로 그린을 한번 쑥 훑어봐봐. 홀커블 기준으로. 물을 뿌렸을 때, 이쪽에서 뿌렸을 때, 저쪽에서 뿌렸을 때 상상을 해봐봐. 어디로 흐를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그렇죠. 네. 전체적인 걸 먼저 보고, 그리고 내 거 라이를 좀 봐주면 좋아. 그래서 항상, 아까 내가 티박스도 그랬지만, 좀 이렇게 내 공이랑 멀리 볼수록 시야가 넓어진다니까. 내 공에 이렇게 가깝게 와서 여기만 보면 안 돼. 좀 한 세 발짝 떨어져서 좀 일단 멀 좀 넓게 먼저 보고 점점 좁히라고. 그게 이제 눈에 익어야 돼. 거의 오르막 라인은 또 라이 안 타거든요. 살짝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봐. 잘했어. 그래도 그 잘한 거예요, 지금. 점차 이제 퍼터도 공 위치도 내가 조금씩 한번 손 대보고 드로우가 걸리려면 어드레스 해봐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손목 봐봐요. 손목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딱 풀어진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어땠냐면 뒤에 다 잘 더 놓고 손이 계속 이렇게 뭔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약간 페이스가 열릴 확률이 높지. 그런 느낌을 이미지적으로 좀 주면 잡아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뒤에 있어도 항상 이 클럽 헤드가 탁 던져져서 느낌이 이런 것까지 좀 해주면 이제 걸리지 이제. 너무 잘 걸리지. 그러면 훅이 날 수도 있지. 여기는 넘기더라도 자신 있게 때리는 게 낫겠다. 네. 그죠? 근데 방금 백스윙이 너무 바깥쪽으로 갔는데. 맞죠? 방금 아웃으로 빠진 게 느껴져. 그 공도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체중이 앞으로 와서 그대로 내려오면 생크 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뒤로 가라는 게 아니고 손은 가만히 두고 명치가 출발해서 헤드를 딱 올려주면 체중이 저 왔다 갔다 할 때 앞으로 안 온다고. 그러면 양쪽 어깨 회전이 잘 된다고. 아, 방금도 살짝 약간 지금도 약간 뒤꿈치가 살짝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까 전샷은 진짜 내가 너무 심하게 가더라고. 아, 세다.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다시. 그게 때리면 안 돼. 지금보다. 아, 맞죠. 아니, 잘 봤어요. 잘 봤는데. 네. 순간 때리면 라이가 지금 처음부터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그냥 일자로 가. 여기서부터 라이가 먹잖아. 그러니까 더 조금만 더 소프트하게. 조금만 더 소프트하게. 탁탁 쳐. 탁탁. 그렇지. 조금만 더 소프트하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럼 라이를 처음부터 타고 먹는다고. 알겠죠? 가만히 있어 봐봐. 나와 봐봐. 지금 어디 보고 있나 본인이. 어디로 가요 공? 어? 어? 오른쪽으로 됐지. 어디요 그죠? 응. 네. 다시 서봐. 에이는 잘못 끊고. 초구는 원래 공 안 들인데 공 아까워서 내가 공 건드린 겁니다. 자, 와, 이제 드디어 하나 나왔네. 그리고 봐봐요. 에이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오른쪽을 봐놓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자, 아, 잘 친다. 좀만 이제 손목만 더 부드러워지면 헤드스피드 좀 더 나겠다. 지금은 약간 맞춰치는 느낌이 있긴 있어. 그렇지, 봐봐요. 여기 약간 내리막이네. 공이 위치가. 5번 한번 치볼게요. 오케이. 근데 이거 세게 치면 안 돼. 네. 이거 앞에 벙커 빠지더라도 진짜 이 어려운 라이잖아요. 네. 올려보겠다고 이거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무게감. 오케이. 어디 보고 있어요? 나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또 아,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저기를 보고 있냐고. 왜 네, 진짜 살짝 느낌에 내 어깨 라인이 핀보다 왼쪽 보는 느낌이 맞거든. 내가 그냥 길라잡이를 해줄게. 자, 여기 어드레스 해봐봐요. 맞죠? 어드레스 아, 해봐봐. 오케이. 맞아요? 응. 오케이. 굿샷. 잘했어요. 뭐 그래도 오른쪽 가네. 어, 올라갔다. 아이고, 아니야. 내려왔다. 벙커. 아. 어, 잘했어. 영주씨, 내가 이렇게, 영주씨.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좁게 서도 돼. 굳이 영주씨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여기 오르막이잖아요. 네. 공이 맞았을 때, 내리막 같은 경우는 더 덮여 맞거든요. 근데 오르막은 아무리 맞아도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맞거든요. 네. 이렇게 와서 가깝게 서가지고 진짜 어프로치 하듯이 공만 톡 건드려가지고 쳐도 공 굴러가거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좀 짧게 잡고 채 좀 짧게 잡고. 응. 나 완전 뒤에 있네. 응. 그리고 톡 쳐봐. 일단 아니 방향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여기 공 하나 더 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오르막이라고 내 몸 경사도에 맞추고 그러지 말고. 자, 다시 이제 해봐봐요. 그렇죠, 이렇게. 내 어드레스 준비 자세만 딱 그렇게 해놓으면
칠 수 있다고. 계속 쳐봐. 괜찮아. 이것도 해봐야지 매번 여기서 돼요. 지금 항상 늦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맞는 거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오케이. 알겠죠? 응.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응.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괜찮은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아, 굳이 힘들게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제 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잘했어? 신나죠? 이거 손으로 밀고 가면 안 돼요, 영주 씨. 아, 왜, 아까. 근데 이제 백스윙이 이거 한다고 또 안 가서 충분히 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강에 휘두르려고 그래, 막. 진짜 이게 무게감으로 퉁 치는 맛이 아니고. 그렇지. 이건 많이 가겠는데? 이러니까 공 거리 더 나가네. 몇 도 쳤어요? 5, 6. 그러니까 영주 씨가 지금 뭐냐면 영주 씨 혼자 급해 팔로 휘두르려고 하는 게 방금 마지막에 잘했다고 그냥 들어서 무게감으로 툭 떨어지는 맛이 있잖아. 그때 내 몸이 타겟을 보는 거거든요. 칠 때 이런 식으로 퉁 떨어지는 맛이. 영주 씨는 어떻게 하냐면. 막 팔로 좀 과장된 표현인데 이런 느낌이 강해.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해봐봐요, 계속. 지금 느낌대로. 오케이, 딱 이렇게 막 100m 가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잘했어요. 힘 빼려니까 너무 방금 부드럽게 안 갔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벙커가 이렇게 그린이 수평이 아니잖아. 응. 지금 그린이 여기 요렇게 좁아진다고. 응. 여긴 잔디잖아, 벙커잖아. 그러면 캐리 거리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6번 주세요. 그렇지. 6번으로 차라리 가볍게 치는 게 낫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시작과 동시에 테이크백 때 앞으로 온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하나. 그렇지.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치면 돼. 알겠죠? 오케이. 안 올라가도 돼요. 자, 저거.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야지. 근데 내가 먼저 보여줄까요? 내가 먼저? 사람이 로브샷을 한다 그러면 뭔가 막 갑자기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헤드만 살짝 열어주고 오른손 덮어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진짜 무게감으로만 떨어뜨려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막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잡아주면 올라간다고. 토. 그냥. 그렇지. 무게감으로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렇지. 그렇지. 알겠죠?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영주 잘한 거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영주 씨는 시작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자. 와, 들어오고 이겼다. 아, 방금 저 근데 좀 많이 올라갔지. 에. 천천히 내려갔죠. 아, 뒤에서 좀 던져주는 느낌이 좋았지. 잘 쳤다. 더 가라. 잘 쳤다. 나이스. 나이스. 더 가라. 우와, 진짜 잘 쳤다. 여기는 안 쳐도 되겠는데. 원래라면은 이제 공 왼쪽에 두고 체중 왼쪽에 두고 이렇게 치는 방식인데 저런 방식도 난 좋아해. 오른쪽에 두고 턱 쳐서. 왜냐면 봐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잘했어. 근데 응. 여기 봐봐. 이 언덕을 보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언덕이 이게 심한 언덕이에요? 낮은 언덕이에요? 심해요. 좀 심해 보이죠? 네. 그럼 그게 여기까지 연장이란 말이에요. 라이를 좀 더 봤어요. 아, 이게 만약에 빠른 그린이었으면 더 많이 탔다고. 아우, 왜 저리 땡기지? 에이밍 좀 불편했죠? 네. 응.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스윙 생각하지 말고. 응? 앞으로 오면 어떻고. 에이밍 딱 받았으면. 아, 이 무게감을 내가 이용해서 떨어지는 힘으로 퉁 하고. 그냥 그린을 넓게 봐. 어? 그렇죠. 뭐 스윙을 생각하지 마. 앞으로 오면 어때? 이게 더 중요한데 맞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게 없는데. 와우, 나이스.
손으로 딱 때려야 돼. 채 완전 샤프트 잡아요, 샤프트. 그렇지. 그리고 공 오른쪽에도 오른쪽, 더 오른쪽. 그렇지. 더 탁 쳐요. 너무 짧게 잡아. 오케이. 그렇게 탁 쳐. 빵 쳐. 그렇지.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심호흡하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기는 어차피 핀밖에 안 보이니까 정말 그냥 헤드 무게감으로.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휘둘러지고 있으니까. 끊긴다는 마음에 자꾸 휘두르려고 하면 더 끊겨요. 손으로 치지, 그냥 몸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봐봐, 지금, 그렇지. 하나. 안 해도 돼, 휘두르는. 퉁. 떨어진 힘이 있잖아. 응. 그죠? 그렇지. 150만 가도 되니까. 어차피 이건 잘 맞으면 190, 200 갑니다. 그 샷 지금은 잘했어요. 안 해야 될 수 있어. 그 지금 첫 샷이랑 지금 두 번째 샷은 달랐죠? 네. 뭐가 다른 거 같냐고, 뭐가. 처음에는. 그냥 조금, 그렇지. 그런 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캐치 못하고, 아, 그럼 약간 들려 맞았으니까 뭐 조금 더 눌러 쳐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죠? 아, 좋다. 나이스! 아, 원래 이게 완벽한데. 아, 뭘 완벽. 완전 완벽하지. 60도가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 런이 없어. 아. 그냥, 이게 봐봐. 여기 지금 내리막이잖아. 네. 이게. 아,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요. 스핀도 더 잘 먹고. 네, 60도가 이래서 필요한 클럽이에요. 많이 안 가. 그리고 그냥 쳐도 잘 떠요, 60도는. 그렇지. 조금 더 길게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60도 겁먹지 말고 이쪽 이렇게 타고 내려오게. 많이 안 가죠?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가잖아요. 뭐 이렇게, 그죠? 가면서 가더라도 이 클럽이 여기 있죠? 봐봐요. 여기 있잖아. 이 클럽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팔꿈치 봐봐, 그죠? 근데 영준 씨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민다고. 이렇게 맞추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쪽이 끊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자꾸 뒤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어쨌든 타이밍이에요. 딱 좋았는데 백스윙 조금만 더 갔다 오면 좋겠는데. 천천히 이런 느낌.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근데 갔다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야. 에? 끝까지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걸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방금 그 느낌을 좀 과감하게 표현하라고. 가볍게 해요, 가볍게. 왜 자꾸 급해져, 하나. 오케이, 알겠죠? 샷. 근데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잘 쳤거든요? 더 그냥 지금도 휘두르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헤드가 올라가서 헤드가. 이건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백스핀만 많이 걸리지, 이러면. 그렇지. 이건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쳐야 공이 소프트하게 간다고. 그렇게 해야 공도 그냥 쓴다고. 야, 이거 봐봐요. 그냥 가지 말고. 자, 이왕 가는 거 좀 멀, 이렇게 내 공과 홀컵 사이에 언덕을 찾아. 첫 번째, 언덕을 찾으면 돼. 그러면 높잖아. 그럼 일단은 라이가 왼쪽에 있는 건데 얼만큼 힐 거냐를 멀리서 봐야 보이지. 영준 씨는 어디가 보여요? 그냥 한번 찝어봐. 네, 가볼게. 영준 씨는 어디가 보여? 네, 공을 놔볼게. 여기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만큼? 요 정도? 요 정도? 그럼 딱 여기 보고 이제 치는 거야. 내가 여기 서 있을 거야. 어차피 중간쯤에서 올라가서 끝나니까 딱 여기를 통과해서 공이 가면 돼.
봐봐, 홀컵을 의식하는 거야. 영준 씨가 아무리 여기를 봐도 여기를 의식해야지. 홀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컵을 의식하면 안 돼. 태우는 라인은 특히나 더. 다시. 아니, 제가 하려고. 알았어, 다시 가봐봐. 급하게. 아니, 얼마큼 볼 거예요? 끝봤어요. 여기? 왼쪽 끝. 여기? 네. 여기로 칠까요? 네.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 여기 사이로 가면 돼. 여기를 봐, 여기를. 근데 내가 볼 땐 더 봐야지. 모든 준비를 끝났으면, 딱 그것만 하고 몸 타게 딱 보고 끝나면 돼. 둘, 셋. 오케이. 아, 잘 쳤다. 급한 게 하나도 없어. 나이스 원. 오, 붙었다. 몇 번 쳤어요? 6번이요. 오, 잘했어. 하나 더 쳐볼까요? 응, 진짜. 바닥에서 쳐봐봐요. 바닥에서? 뭐가 더 쉽나? 근데 웬만하면 티에 꽂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그죠? 티가 쉽죠? 우와. 바닥에 놓고 치지 마요. 쇼트홀에 와서는. 티가 되게 찬다고. 당연히 티가 더 잘 쓰지. 그리고 치기도 쉽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영준 씨 뿐만 아니라 필드에 와서 힘든 게 나도 모르게 급하게 치는 거거든. 그게 이제 1번이거든. 아, 굿샷. 이거 제대로 들어오예요. 굿! 나이스! 아, 이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차분해야 돼. 지금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초반에 빼고는 공이 뭐 슬라이스 나든 훅이 나든 굉장히 차분해지고 있다는 거. 요거는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에이밍도 많이 좋아지고 후반에는 아주 좋아요. 가볍게. 영균 씨, 안 올라가도 돼. 그냥 가볍게 그냥 주변만 가면 돼. 오케이, 이런 느낌. 나이스, 굿샷. 오, 잘 쳤다. 흥분하지 마요, 영준 씨. 흥분하지 말라고. 알겠죠? 오케이, 딱 그리고 똑같아야 돼. 오, 굿샷. 이것도 좋다. 흥분하지 마요. 순간 흥분한다고 사람이. 뭐였어요? 아, 이게 다 보인다고. 그리고 60도는 네. 캐리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봐봐. 어드레스 해봐봐요. 그럼 공을 좀 오른쪽에 와지죠? 오른쪽? 아니, 와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주 씨는 이렇게 세팅하니까 일로 오는 게 편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와지죠? 네. 이렇게. 그래야 공도 안 뜨고 딱 그만큼 들었을 때 딱 그렇지! 이렇게 디봇도 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 잘 쓰잖아. 탁탁. 아, 이대로 놔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돼 있어야지. 아, 어플이 다 이래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그걸 무서워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또 안 뜰까봐. 그렇지. 근데 얘는 그냥 그런 뜨는 채거든. 대부분 근데 이런 실수 많아. 그러니까 뜨기만 하고 걷어 올리는 거야. 방금은 걷어 올리는 느낌이 아니야. RP 기대 보고 싸도 왼쪽으로 가도 살고 오른쪽 가도 살고. 여기 한번 때려봐봐요. 때리더라도 봐봐요. 어떤 맛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때리더라도 영준 씨 갑자기 이게 아니고 더 가서 뭔가 이 눌러지는 압력의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헤드 스피드가 빨라져야지 내가 또 휘둘러서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어떤 느낌? 하나. 저 멀리는 헤드 있잖아. 저 멀리 있죠. 저기, 그렇지. 뭔가 던져지죠. 그죠? 응. 근데 내가 손으로 잡고 있다고 손으로 내가 뭔가 하면 안 된다고. 얘는 그냥 잡고만 있는. 달랑달랑 잡고만 있는 거. 그렇지. 예전엔 이게 잘 됐다고. 207, 87 때는. 출발할 때. 여기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밀지 말고. 그렇지. 영준 씨가 출발할 때부터 막 긴장해 점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일로 가면 일로 오지. 일로 와서 일로 가야 오히려 드로우가 나는 건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흥분하지 마. 제발. 저 탄도에 직진성을 찾을 생각을 해요. 낙해 치려고 하면 또 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틀을 좀 가만히 냅둬요. 자꾸 뭘 변형을 주면 안 돼. 여기는 봐봐요. 지금 한 50m쯤 되네. 딱 보니까 우리가 보통 S로 많이 하잖아요. 60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한 클럽 더, 만약에 A나 지금 요거 뭐 56도나 네. 12도도 해도 돼. 지금 이게 56도죠? 네. 스윙 크게 하면서 헤드 열지 말고, 그렇지. 그냥 원래 벙커샷 하듯이 그냥 해보는 거야. 아니, 좀 이렇게 발도 좀 묻어주고, 그렇죠. 자세, 그렇죠. 낮아주고. 그렇게 해서, 빵.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너무 두껍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얇게 들어가요. 좀 일로 와요. 그렇지. 좀 왼쪽 보고. 살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냥 봐봐요. 영주씨. 그냥 스윙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헤드가 탁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 거지. 지금 막 자꾸 이러거든. 체중 왼쪽에 딱 두고, 빵.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손을 자꾸 올린다고, 헤드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헤드를 위로 올려줘야지. 그리고 지금처럼 체중 왼쪽에 두고, 체중을 왼쪽에 둬야 클럽 헤드도 가파르게 올라가. 거기 플레이 90개. 아유, 고생했습니다. 이것도 하얀 거 다.